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딥하게 파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들 이 시간을 기다렸죠? 저도 기다렸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자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몇 년 동안 수련해도 그대로인데 점점점. 한자 마법을 쓸 수 없어 고민이시라고요? 여기 20년 넘게 수련했는데 제자리 걸음인 삼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마천은 진짜 좋아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별로 안 봐서 마천 대화 상대가 없으신 분 찾습니다. 설마 설마 그런 사람이 나밖에 없나요? 그럴 리가. 마천 좋아하는 사람은 다 손 접어보세요. 그랬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다음은 마천 덕후 얼굴 천재 남자편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뭐야, 미연이 남자였어? 독장님, 미연이 남자여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저희도 처음 그림을 보고 예뻐서 너무 놀랐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얼굴 천재로 옥동자를 언급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옥동자는 왜 없지? 아, 1등 옥동자인데. 오, 동자가 이렇게 인기남이었나요? 마천 덕후는 언제나 마천 팬들을 존중합니다. 한편 여자 캐릭터 얼굴 천재 편을 기대하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여자 편도 이게 공식임. 선현이, 나티스, 불패전사, 조도사, 이랑 첫모습, 얼음왕비, 이랑장군, 3장. 그런데 잠깐, 공식은 전데요? 사실 찐 공식은 이분이죠. 다음은 혼세의 고민상담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약 빨고 만드셨나요? 이 슬픈 부분을 이렇게 만드시면. 그나저나 천색 옷 좀 바꿔주세요. 명색이 하늘나라 왕자인데 혼세 때 입던 누더기 옷을 계속 입으면 점점점. 하, 참,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네요. 천세 혹시 패션 센스를 하늘에 두고 온 거 아니냐고요. 다음 댓글입니다. 소년 자객의 아빠는 정말 강철 대왕일까?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소년 자객에 대한 이야기는 마천 덕후에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쭉 구독해줄 거죠? 다음은 흑심 마왕의 행방을 묻는 댓글입니다. 그런데 흑심 마왕 어디 있어요? 마법 천자문 15년 넘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흑심 마왕은 언제쯤 등장하나요? 21권 이후로 통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군요. 하지만 38권과 40권에서 깜짝 등장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질투마녀의 환상과 상상 속에서였지만요. 앞으로 저 마덕도 흑심마왕의 깜짝 등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러분의 댓글을 주제로 다뤄보았는데요. 재밌는 드립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